인도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 파이어 빤은 불타고 있는 잎을 손님에게 먹여주는 간식입니다. 우선 빤에 대해 알아보면 식후 사람들이 입가심과 소화를 돕기 위해 후식으로 먹는 음식입니다. 파이어 빤은 기존 빤에 넣는 향신료, 초콜릿, 과일 등 다양한 재료를 추가하고 알코올이 없는 루아푸자라는 농축액을 넣은 뒤 마지막에 불을 붙여 손님의 입에 바로 넣어준다고 합니다. 다소 위험해 보이지만 시원한 느낌의 맛이 난다고 합니다. 판매 가격은 15에서 50루피 정도로 약 800원 정도이지만 독특한 맛과 향 때문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. 기한 84조차 실패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.